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배스킨라빈스 게임에서 막 혼자 치면 인니탕 일치탕 이렇게 해도 어차피 걸려요. 그냥 드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넘어가는 법 알려줄게. 딱히 뭐 잘생기거나 귀엽거나 뭐 그러진 않아. 그리고 게다가 뭐 선배들도 거의 남쳐요. 근데 배스킨라빈스 31을 해. 복학생 선배로서 알려드릴 꿀팁이 있는데 간단해요. 이 새끼 미친 새끼라서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걸 각인시켜줘야 돼. 새끼 미상! 그래서 어! 4, 5, 6! 마지막 것도 이렇게 딱! 그 순간! 거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당신들을 건들 수 없다. 문제는! 학교 생활 내내 아무도 안 건드려. 너네 타이밍 봐! 그래 저거야! 저게 안 건드는 방법이야! 뭐 궁금한 게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복학생 선배로서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문제 복학인데 짜지는 게 맞겠죠? 그게 있어. 복학할 때 무조건 짜지는 게 답은 아니야. 그 분위기를 봐야 돼. 애초에 뭐 선후배끼리 잘 지내고 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과들은 뭐 상관이 없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복학은 일단 섞이기 힘든 건 또 사실이에요. 와장 같은 선배랑 노는 법 알려주세요. 밥 먹자고 해. 에헤? 밥이 먹고 싶어 나랑? 뭐 먹을래? 게시워요. 뜯어먹다 버리세요. 어디까지가 아싸임? 그냥 겉돌면 다 아싸지. 근데 아싸도 종류가 있는데 정말 구제가 필요한 아싸는 진짜 혼자인 사람. 아싸라고 해도 같이 다니는 친구는 그치? 있다. 아싸도 레벨 우가 있음. 그치? 어찌되었건 간에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가 아싸를 즐기는 사람들은 제일 끝 높은 아싸고. 저 지난주에 친구 졸업식 갔다가 갑분싸 메이커 됨. 나 빼고 다 아는 사이라 울고 싶었음. 이 명이 아싸 상담소가 돼버렸네. 곤란한 게 있어. 약간 아씨 말렸다 싶은 거 있어. 아씨 말렸다. 와짱 돈 많이 벌어 사칭하고 있어. 그 분위기 어떻게 벗어나나요? 애초에 그 분위기 속하면 안 돼. 애초에 아싸가 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인싸가 되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 사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 근데 내가 먼저 말을 거면 갑분싸가 되고 오버하게 돼가지고 괜히 부담을 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팁이 뭐냐? 아무도 오지 않아 쪽이 있어야 돼. 최대한 나의 마음은 여기서 살짝 움직여야 돼. 오는 것만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괜히 오버하다가 특히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순간 개쓰레기 문제 뭐 별일이 잘 생깁니다. 뭐 됐든 간에 본인 성격이 모나지 않으면 아싸든 인싸든 편해요. 대학생활 너무 목맬 필요도 없고 대학교는 진짜 나 같은 경우는 휴지고나고 포도곤이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진짜 한둘만 있어도 미니멈 3명, 둘은 좀 외롭고 3명까지만 있어도 대학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군 면제인데 선배 후배 동기들이 군대 갔다 온 뒤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키다가 4일 전에. 왜 말을 하다 끊는 것이지? 금마무리 그 하는 거 보소 씨발 이거 사칭이지 씨발. 적당히 평범하게 있으면 인싸들이 한두 번은 같이 놀자고 말 걸어옵니다. 물론 저는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준비라는 게 있어. 혼자 있긴 있대. 만약에 내가 진짜 혼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아직 뭐 껀덕지가 없어서 혼자 있는 거라면은 최소한 내가 어두침침해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반 학생인데 뭐 복학생 선배가 있어. 근데 복학생 선배가 구석에서 막 되게 칙칙한 옷에 칙칙한 모자 쓰고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보고 아 더러워! 이러고 있다 대화 못 걸어요. 최소한 말끔하게만 하고 다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완전 혼자 아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말끔하게만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난 중학생 2학년인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아싸로 다니는데 그냥 편한 대로 다녀. 야, 형 때는 말이야. 어? 새내기들한테 해주면 좋은 말은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때는 말이야. 거기 감 내용이 뭔데 내가 그걸 왜 어떻게 나한테. 내가 옛날에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 우리 때 이분을 비군으로 할게. 비군 선배가 딱 복학을 했어. 근데 어떤 선배가 현아 선배 안녕하세요. 현아 너 비군 복학했다며 너희 형님.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간 좀 만화 같은 소름이 돋았어. 조심해라 그놈.
화낼 줄 아는 녀석이야 하고 딱 갔는데 어 뭐지 씨발 그러게 있었어. 말했잖아 우리 윗선배들이 되게 좀 꼰대 기강 잡고 이런 거 심했다고. 딱 들어갔을 때 부른 거야 비군을. 너 거기 1, 2F에 복학했다며? 아 네 맞습니다. 아 걔들 요즘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이래. 그래요? 제가 한번 기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술자리에 잡혔어. 술자리에서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아무 뜬금이 없었어. 아무 뜬금이 없어. 그냥 다 같이 술을 대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비구들. 야! 너 뭐야 봐. 취한 거야. 어? 내 선배. 야 너네! 응? 내가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엎어버릴 수도 있어! 머리 쪽에서 화낼 줄 아는 녀석. 화를 낼 줄 아는 녀석. 화만 낼 줄 아는 녀석이었구나. 내가 너희 엎어버릴 수도 있어! 그 후로 엎어져선 혼자 다니셨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순간.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해지는 방법은 없어. 기숙사면 친해지는 방법은 맞지. 게임 하나만 통해도 끝인데? 게임이 안 통한다. 그러면은 뭐 공감대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지. 너랑 걔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감성을 가졌을지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거든. 어쨌든 근데 공통점인 관심사를 좀 찾아가지고.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면은 콜라텍이든 이게 너와 나의 세대차야. 나는 뭘 했냐면은 나의 첫 기숙사 룸메이트랑은 안 친했어. 인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안 친했어. 근데 두 번째 룸메이트는 좀 친해졌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털털했어. 얘가 토목학과였거든. 게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친구들 어울리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초인싸였지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런 거 없었어. 나 술도 별로 안 좋아해. 게임도 안 좋아해. 축구 당연히 안 좋아해. 그냥 집에만 처박혔었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되게 서글서글해서 나랑 친해졌었어. 성격도 잘 맞고. 내가 술 먹고 그 친구한테 실수 아닌 실수를 하나 했는데 내가 그때 술을 더럽게 많이 먹었어. 약간 취했었어. 약간 멋이 간 상태였어. 혼자 들어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은 우리는 기숙사가 이렇게 복도가 쭉 있으면은 요 창가에 요 부분에 그 만화 캐릭터 머신 잠수 자세 있잖아. 이거 맞아. 이러고 앉아있었어. 내 룸메이트가 씨발 들어다 깜짝 놀라. 오 씨발 뭐야 하고 이러고 있다가 씨발 헬신! 그 친구 이름 뭐 에이브나. 에이브 봤어? 근데 이거 가지고 창문을 착 치면서 걔한테 갔어. 그래서 걔 친구야 딱 했는데 얘가 놀라고 뭐야 하고 난 미쳤는데 내가 벽에 머리 맞고 쓰러졌어. 그 뒤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걔가 싫어한 행위 중에 그거 있었어. 걔가 잘 때 코를 엄청 골거든? 내가 하루는 걔가 코 골길래 옆에서 녹음기 딱 켜고 듣고 있다가 막 이런 짓을 해가지고 걔한테 녹음해서 보여줬는데 걔 그거 정말 싫어했어.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반에 남자 3명 여자 17명이야. 나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거는 사카모토군 그 만화를 많이 봤는데요. 멋있음을 보여준 카리스마를 보여준 게 중요해. 수업할 때 선생님이 딱 들어서 막 잡소리 기다려. 센세 수업 오네가이. 요거 중에 요 순간 17명의 여자애들이 보고 저 새끼 망단시키자. 저 새끼 따까리 시키자. 진짜 친구 친한 친구 될 수 있을 거야. 1번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X를 깔아. 2번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라. 미성년자는 콜라텍이다. 3번 멋있게 창가에 앉아 선생님을 부른다. 손가락 튕기기를 잊지 마라. 4번 술자리는 조심히 조심하자. 실수하는 순간 대학생활도 같이 망한다. 별생이 별일이 잘 생깁니다. 엎어버릴 수도 있어! 그 후로 엎어져선 혼자 다니셨습니다. 5번 최소한 깔끔하게 하고 다니자. 누가 어둡고 칙칙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겠나. 이러고 있다. 대학 못 걸어요. 6번 이 말을 기억하자. 인싸가 되는 조급.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아무도 오지 인싸가 되려는 조급한 돼. 마음이다. 그래서 살짝 잡아가는 것보다 오는 걸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잘생기거나 솔직히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이쁘거나 잘생기면 알아서 아싸 탈출이다. 10.
Wee-wee-wee!